부활이 뭐 아시다시피 좋은 평에도 불구하고 조금 초반엔 낮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좋은 작품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자부심으로 갔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신념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와일드카드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강하고 나쁜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가끔 귀엽기도 하고 밝고 그런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그분들과 친분은 없었는데요. 워낙에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시고 그 성격 좋은 선배님들, 형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버벅거리는 저를 많이 이렇게 다독거려 주셨고 당시에 제가 부활 출연할 당시에 또뭐 대한민국에서 공연도 하고 있었고 많이 좀 지치고 힘든 상태였는데 그때도 선배님들이 많이 이끌어주셨고 워낙 성격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요.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하룻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밤부터 해뜰 때까지, 해 뜨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딱해 뜨기 전까지 찍었던 것 사실은 누가 이겼나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젊으니까 태용 형보단 그리고 태용 형이 워낙에 촬영 분량이 많아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고 태용 형 속도에 맞춰 주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 실제 촬영장에서 김가 선생님의 대사가 끝나면은 스태프들이 박수가 저절로 나왔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와 감정으로 현장에서도 감동을 주셨던 분이셨고 그분과 같이 연기를 할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요. 물론 이성적으로 왜 강혁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했을까, 이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아마 그 상황에서는 이성이 절대 먼저 나오지 못할 거예요. 내 아버지, 그토록 찾고 싶었고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죽인 나를 이용해서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심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